오케이. 자, 그럼 A에 1번 알맞은 거 고르고 우리말로 얘기해 주세요. 쭉 읽어야지. Hey, I'm interested in art. 무슨 소리예요? 나는 미술. 나는 미술 뭐? 나는 흥미롭다, 미술. 나는 미술에 관심이 있다, 흥미를 느낀다. 계속해서 3번 해볼까요? Okay,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것은 너의 가방이다. 이것은 네 가방이다. 너의 가방이다. 저것은 그녀의 것이다. 저것은 그녀의 것이다. 얘를 보고 무슨 격이라 그래요? 그녀의 만 뜻이 있었으면 소유격인데 여기에 이름까지 붙어 있으면 뭐래요? 소유격 대명사라고요. 나의 것은 뭐예요? 영어로 mine. 그 다음에 4번도 해볼까요? I have a boyfriend. His name is Kevin. Okay, I have a boyfriend. His name is Kevin. 무슨 말이에요?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 네, 그의 이름. 계속해서 5번. Those are my cats. My family loves them.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이제 하나 들려. Those are my cats. My family loves them. Those는 대시 여럿일 때 쓰는 겁니다. 저것들은 나의 고양이들이다. 나의 가족이 뭐 안 됩니까? 조용히 해라 그 누가. 나의 가족이 사랑한다. 그것들은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에 3번 해볼까? Chula is a kind girl. Everybody.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출락하 착하다. 줄리아는 친절한 소녀다. 매일 에브리데이야? 에브리바디인데? 모든 사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냥 무슨 격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도 해볼까요? This pen is a pen. pen. 너 클래스 카드 단어 할 때 뭐야 소리 내서 따라서 안 하지? 스피킹 안 하고 있지? present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무슨 소리예요? 그거 이 펜이죠? 디스펜, 이 펜. 이 펜은 프레젠트 무슨 뜻이에요? 그럼 this pen is a present for you가 무슨 뜻이겠어요? 너의 선물이다. For you, 너를 위한 아니에요? 어? 그럼 this pen is a present for you가 무슨 뜻이겠어요? 이 펜은 너를 위한 선물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now it is 뒤에 이 now it is 블라블라 하면 무슨 뜻이 돼야 돼요? 이제 그것은 이 자리에 되시겠어요? 그럼 뭐겠어요? Yours. 응? Yours.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The woman is a good singer. Her songs are amazing. 예, the woman is a good singer. Her songs are amazing. 무슨 뜻이에요? 그저에서 노래가 좋다는 말이 어딨어? 싱어가 뭔데? 가수. 그럼 굿 싱어는? 좋은 가수. 그럼 더 우먼이죠, 굿 싱어는? 그 여자는 좋은 가수다. 그럼 her songs are amazing은? 그녀의 노래는 amazing 단어할 때 만나봤을 텐데요? 무슨 뜻이래요? 네,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뒤에 3번 해볼까? 이거 읽어요? 응? 어, 맞게 고쳐서 읽어야 당연한 거 아니야? 틀린 건 절대 읽지 마세요. It is 11:30. Mm. 소리예요. 그것은 11시 30분이다. 나는 늦게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고쳐야 돼요? 필기는 열심히 해놨어, 그렇지? 이세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네가 막 필기해놨어. 뭐라고 필기했어요? 어? 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뭐다? 비인칭 주어다. 그래서 it is 11:30가 무슨 뜻이라고 해석 다시 해주세요. 그것은 11시. 네가 분명히 이 여기에 비인칭 주어를 써야 될 자리라고 그랬고 비인칭 주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놨어. 어? 그러면 it is 11:30를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도 얘기를 해줬어 분명히. 어?
뭐라고? 11시 30분. 넘어갈 수가 없는데. 3 books in the locker. There are 3 books in the locker.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세 개의 오케이,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서 뭐라고 설명했는 거 뭐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설명하는 거 봤죠? 비인칭 주어라고 이게? 그런 설명했나요? 여기에 it이 있나요? 여기 it이 있으면 비인칭 주어에 대한 얘기겠지. 비인칭 주어는 it이니까 아무 뜻 없는 it.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it도 있고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it도 있다는 건 비인칭 주어에 대한 얘기고, 비인칭 주어로 시간이나 날씨나 무슨 요일이다 몇 월 며칠이다 이런 얘기할 때 쓰는 아무 뜻 없는 it이 있다. 시끄럽다 너는. 여기 it이 없는데 무슨 비인칭 주어에 대한 얘기입니까? 응? 아무 뜻이 없네. Go 무슨 뜻이래? 거기에 가다. 여기에 there의 뜻은 거기에고, there 뒤에 there is나 there are 비동사가 있으면 그건 무슨 뜻이다? 아무 뜻이. 그래서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there는 아무 뜻이 없다고 그랬고요. there is, there are는 무슨 얘기할 때 쓴다? 혹시 이거 하면서 이런 설명도 안 하던가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가 무슨 뜻이래요? 거기에 책이 있다. 책상 위에. 혹시 여기에 there는 거기에란 뜻이라고 그랬고 여기에 there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Go there, go, 간다, 어디로, 거기로, 여기 거기로, 거기에란 뜻이고, there랑 be 동사가 there is, there are 이렇게 쓰이면 there는 무슨 뜻이라고 안 하던가요? 여기. 여기에가 됩니까? 필기해 놓은 거 볼까? 네? 언니는 일대일로는 안 해도 되겠어. 왜 대열에 대한 필기가 하나도 없지? 이거 전에 거 할 때도 대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다시 설명할게요. 대열 원래 거기에란 뜻이라 했어. I go there. 나는 간다 거기에. 근데 there가 이와 같이 비동사랑 쓰이면 얘는 거기에 란 뜻도 아니고 아무 뜻도 없고 그냥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중에서 있다 라는 뜻을 이용해서 뭐가 있다 라는 얘기할 때 쓴다. 그리고 얘 거기에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there are 3 books in the locker. locker는 사물함이었습니다. 제발 단어 기억 좀 하세요. 그러면 there are 3 books in the locker는 무슨 뜻인 거야 지금은? 책들이 없다.
책 세 권이 있다. 사물함 안에, 락커 안에 책 세 권이 있다는데 이걸 there aren't three books in the locker 했으니까 이제 무슨 뜻이 된 거야? 세 개의 책들이 없다. 책 세 권 없다. 사물함 안에는. there에 대해서 또 설명해줬어. 15번째야. 뭐 day랑 헷갈리지 마. 오케이, 대화의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Is he late for class? 라고 그랬더니 대답이 Yes, he is. 오케이, 그럼 뭐라고 묻고 답한 것 같은데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 거예요? 그는 Is he late for class? 자, be late for 단어 할 때 했어 소희야. 그거 기억 못하면 어떻게 중등부 수업을 하려고 그러냐. be late for가 뭐래?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어디 어디에 늦다. 응? 그래서 is it late for class가 무슨 뜻이겠어요? 그는 늦었니 교실에. 수업이겠지. 클래스룸입니까 이게? 클래스지. 그는 수업에 지각합니까? 그랬더니 계속해서 2번. Are you pretty? 야, 소희야, 내가 분명히 다음 시간에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내가 동영상에서 해석 다 해주잖니. 그리고 그 앞에 단어도 모를까봐 단어 클래스 카드로 다 학습하고 나서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했냐면은 여기 나오는 단어를 네가 단어 시험을 쳤어. 그래서 이거 시험을 쳤다고. 그러고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고 나서 그 다음 니들 해석도 하도 못해가지고 유튜브로 내가 설명하면서 해석 다 해줘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거잖니. 응? 그래서 2번 대화. Are you pretty this afternoon? Are you pretty this afternoon? 했더니 No, I'm not. 그러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너는 오늘 오후에 한가하냐고 묻고 있어. 응? 그랬더니 한가하지가 않댄다. 계속해서 한번 로라 시스터. 아, Jane and Laura sisters? 그랬더니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지연이랑 뭐라고 여자매니? 뭐라고요?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너는 지연과 여기에 나는 앞만 봐도 유가 안 보이는데 서해는 유가 보여요? 어? R만 나오면 뭐 유, are you입니까 맨날? 시스터즈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나요 이거? Are Jane and Laura sisters?
선생님 유튜브 보고 있을 뭐 설명 듣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봐요? 아니면 아 나는 이런 생각했는데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렸네 하면서 이렇게 픽이에요? 아니면 그냥 선생님이 쓰는 대로 베껴 적고 있어요? 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소희야? 어? 니들 학습지 공부방만 하니까 몰라 내가 학습지 공부방만 하는 친구들 공부 잘하는 확률이 잘 없던데 어? 왜 그러냐면 그냥 선생님이 막 설명하고 있으면 니들은 그냥 듣고 옆에서 듣고 머리만 끄덕끄덕끄덕 거리고 있습니다. 자기 머리를 안 써요. 자기 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어?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그냥 멍하니 듣는 게 아니고 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네? 이렇게 설명하네? 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니면 어?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설명하는 게 맞네? 어? 내가 맞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뭔가 좀 생각을 하면서 수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다 설명해 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서희가 생각하던 거하고 같은 문제 풀면서도 생각했을 거 아니야. 어? 문제 풀면서도 여기에 뭔가 답을 적으면서 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난 여기다 이거 적을 거야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설명할 때 내가 분명히 설명할 때 이게 무슨 뜻이다 그랬는데 그게 서희가 생각한 거하고 같았나요? 달랐어요? 그럼 서희는 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유튜브 보고 공부할 때는 그런 걸 적어놓는 거예요. 내가 일시정지하고 뭘 쓰라 그러죠. 어? 내가 쓰는 대로 베껴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너 보고 복사기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야. 너 뭐 해가지고 보내라 그러면 뭐 빽빽하게 적어갖고 보내더라. 근데 가만히 내가 관찰해봤더니 그냥 내가 썼던 걸 그대로 쓰는 거야 그냥. 어? 그게 공부가 아니잖아. 어? 이게 무슨 뜻이라고 내가 해석을 해줘서 분명히 설명하면서 막 해석하잖아 그치? 자 이런 뜻이니까 여기는 이런 뜻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러면서 뭐라 그러지? 이게 무슨 뜻이라 그러지? 자 소희야 내가 웬만하면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왜 네가 잘못된 어떤 공부 방법을 갖고 있어? 어? 그냥 이렇게 보고 베껴 적지 말고 어? 너 이거 가지고 있잖아 프린트물 갖고 있지? 어? 거기다가 네가 생각한 해석하고 다르면 좀 써봐. 어? 이 문장의 뜻이 뭐다. 어? 이 단어의 뜻을 몰랐다면 단어의 뜻도 좀 써. 어? 알겠습니다. 클래스가 교실이 아니야. 수업이야. 어? 알겠니? 다시 하자. 응? 보겠습니다.